네, 신한금융지주사 이 회사가 외국계 보험사라고 하는데요. BNP 파리바카디프 이 손해보험사를 인수한다는 소식 우리 이지혜 기자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신한금융지주가 손해보험 시장까지 진출하는 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한금융이 이제 최근 이사회를 열고요. BNP 파리바 이 카디프 손해보험사, 그러니까 카디프 손보라고 짧게 줄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을 이제 인수하겠다라고 의결을 한 그런 건이었고요. 현 대주주인 프랑스의 그 BNP 파리바 그룹과 카디프 손보의 그 지분 거의 절대적이에요. 한 95% 정도를 400억 원에 그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현재 이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디프 손보가 뭐냐 궁금하실 텐데 그러니까 합작 손해보험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BNP 파리바 그룹이 2014년도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에르고 다음 다이렉트 손해보험 좀 약간 낚입니다. 네, 네. 예, 여기 이제 지분을 인수한 뒤에 만든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인수를 두고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거는 신한금융그룹과 더불어서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는 끈끈한 그 형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왜냐하면 그 2001년 지주 출범 당시부터 어떻게 보면은 동반자의 역할을 둘이 좀 해왔거든요. 네. 결국 이런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신한금융이 뭐 악사 손해보험이나 롯데 손보나 그리고 뭐 하나 손보나 뭐 이러한 메르츠 화재도 마찬가지고요. 잠재적인 인수자로 항상 지목은 됐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들을 사실상 인수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카디프 손보를 인수하면서 이런 이제 배경이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서 카디프 손보가 신한금융그룹의 17번째 자회사로 편입이 되게 됐습니다. 네. 올해 그 제 기억으로는 또 생보사 오렌지라이프를 합병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손보사까지 이렇게 인수하면 종합금융그룹이 되는 거겠는데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금융그룹으로 이제 자리를 확실히 매김하겠다라는 걸로 읽혀지는 네. 그런 바이고요. 원래는 이제 계열사 중에는 손해보험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축을 이제 형성하게 된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17번째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손해보험사까지 그러면서 이 다양한 종합금융사로서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끊임없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격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요. 뭐 작고 크건 간에 지속적으로 M&A를 해왔던 그런 이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조용병 회장의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완전히 그룹의 그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 모습이 탈바꿈됐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2007년도에 LG카드 인수 이후에 10년간 사실 이렇다 할 만한 M&A는 있지 않았는데 조 회장 체제로 가면서 완전히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제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거를 함께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로도 가보면 베트남 신한은행 인수 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보시다시피 뭐 생명보험사나 뭐 신탁사, 벤처 캐피털 이런 부분에서 M&A를 잇따라 성사시킨 그런 모습이 현재 나와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손보사까지 더해진 격이기 때문에 네. 영토 확장에 나선 것이다. 그러니까 외현 확장이 필요하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M&A 안 할 때는 내부 실력이 중요하지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아니다. 외현 확장까지 좀 이뤄져야 된다. 이런 좀 기본적인 바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7월 신한 라이프가 이제 출범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생명보험 업계에서도 존재감을 이제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단숨에 생보업계 4위로 도약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은행, 카드, 이외에 이제 주요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이제 시너지 효과도 좀 기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KB금융과 좀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누가 주요 금융지주의 왕권을 차지할 것인가 이제 이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KB금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2014년도 LIG 손해보험을 좀 인수한 흐름도 있었고 이게 현 KB 이제 손보이고 그리고 KB 생명보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둘이 더욱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다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러면 손보 사업
이 확장성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카디프 손보를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범위를 이제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왜 일상생활 보험이라고 해서 미니 보험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시점에 단순하게 좀 절차를 간소화해서 하는 이제 네. 보험을 미니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뭐 디지털 손해 보험을 구축할 것이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레니얼 시대가 특히 이제 비대면, 빠르게 뭐 간편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서 네, 네. 또 온라인으로 또 보험을 가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당연히 금융 지주 쪽에서도 이런 부분 눈으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손해보험 자체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납니다. 뭐냐면 지금 보험업의 화두는 인슈테크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험 플러스 기술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의 핵심이라는 것이 누가 더 빠르게 그 보험인들의 그 상황을 파악을 해서 정확히 보험금을 줄 수 있느냐, 예, 네. 손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AI 빅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AI로 잘 가공을 해서 그걸 이제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역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 앱을 이용을 해서 네. 뭐 일단 뭐 자동차 보험이나 여행이나 휴대폰 뭐 보상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선 취급을 하고, 카디프 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화된 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업 보험 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쪽도 특화된 영업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방안들이 현재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니 보험 서비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요. 뭐 AI 빅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든지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그 초개인화 서비스로 연결, 확장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놓칠 수 없는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 토스 같은 경우에도 GA라고 해서 이제 보험 대리점 있잖아요. 네. 그리고 디지털 그 손보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거 보면은 전통 금융사 그리고 빅테크 간의 그 플랫폼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예고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 잘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우리 너튜브 창에 훈훈한 소통이 오고 있어요. 이 시간 좋아하시는 분들 돌고 도는 님, 뭐 리리얼 님, BNP 유명한 보험인데 이러시면서 네, 또 이센조 그렇죠. 님도 함께 하고 계신데 네. 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만한 부분이 이 손해보험사 쪽으로 이제 인수를 했잖아요. 그 효과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네. 그러니까 손해율이 개선이 되고 판매 채널이 확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비은행 쪽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런 약진이 두드러졌다라는 결과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험사 쪽에서 이번도 같은 얘기지만 보험사인데 금융지주사로 간 보험사 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우리에게 실적으로 그 당위성 좀 입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갔다라는 걸 실적으로 잘 증명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보험 업계가 이제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손해율이 개선됐다라는 흐름으로 네.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판매하는 채널이 확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열사 간에 주고받고 하는 네. 예, 그리고 뿌려지는 곳도 많아질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 있는 개선이 있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분석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프루덴셜 생명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작년 8월이었습니다. 이 KB 금융그룹으로 인수가 됐었는데 보시면 3분기만 해도 누적으로 단기 순이익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작년 한 해 순이익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운용 자산 수익률이 2분기까지 탑1을 찍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생명보험업계 1위를 좀 달렸다라는 흐름이 있었고 밑에 신한라이프도 첫 성적표였는데 굉장히 뭐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작년보다 한 4% 정도 넘게 증가를 했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손해보험이 작년 4월에 하나금융그룹을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출범 1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 어쨌든 성공한 거잖아요. 여타 흐름들. 그래서 금융지주회사로 간 보험사들 실적은 괜찮았고 그 외 뭐 NH농협생명이나 그리고 NH농협손해보험도 호실적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뭐 최근 4대 금융지주사 실적 좋았다는 얘기는 이제 뭐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실적이 좋았던 거하고 또 주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금융지주사의 전망 또 투자 전략을 마무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적 또 주가 이렇게 다른 맥락 좀 네.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4대 금융지주의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건 아실 텐데 네. 살짝만 정리를 해드리면 그 4대 금융지주입니다. 그러니까 KB, 신한, 우리, 하나 이렇게 될 텐데 올해 3분기 누적 단기 순이익이 작년보다 35% 가깝게 증가를 하면서 12조가 넘었습니다. 뭐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뭐 대출 자산 늘고 자본 시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제 차별화 전략이 중요해서 오늘 이 이슈가 또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근데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 보험 증권이 있는데 이걸 다 좀 따져봐야 됩니다. 안에다 흡수를 하고 있어서 네. 먼저 은행 보험주는 금리 민감주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이제 수혜 기대감이 네. 있는 대표적인 그런 섹터가 되고 근데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때 예대 마진 좀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고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금리와 연계된 투자 상품이 많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과 국내의 금리 인상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 보험주의 수익성 개선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들만의 또 주주 환원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가와는 좀 연결성을 좀 잘 보셔야 될 게 은행과 보험주 주가는 금리 인상 기대감을 이미 선반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금리 인상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느냐 역사적으로 안 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도 좀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근데 은행주의 주 수익이 주택담보대출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정부에서 아시다시피 막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안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손해율이 좀 좋아질 것이 그거 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수익 비중이 좀 높은 상황인데 거래 대금이 좀 낮아지면서 내년에 실적 눈높이 좀 낮춰야 된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다 봐서 결론을 내자면 금융지주사의 이익 개선 속도가 좀 낮아지니까 둔화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봐서 투자 관점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전략도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니쉬는 이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